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적법합니다. 리스의 어떤 방법을 충분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리스 승계 완납. 리스를 정리하는 것은 반납을 하는 것, 인수해서 업체에 판매를 하는 것, 나의 현재의 리스 조건을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리스 반납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손해가 크니까 반납하지 마세요 하고, 여기 시우카드 동영상에서 한 두 번 정도는 주제로 다뤄서 이야기를 드렸고, 리스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수치로 다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편에 중도 해지를 해야 될 때 중도 해지 정산서 인수 조건에 의해서 나에게로 이전을 시키고 다시 또 그걸 중고차로 판매를 하는 것, 리스 중도 해지 인수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 리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취득록세와 다시 중고차를 판매를 할 때 차량 운반구에 자산 취득으로 했다가 다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끊어줘야 된다. 취득록세 8%, 매출계산서 10%, 18% 가까이를 거치는 비용으로 내야 된다.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일 수 있느냐. 보통 고가의 수입차 같은 경우 중도에 해지 정산을 하면 평균적으로 18%, 뭐 5천이라고 하면 거의 한 900만원 이 정도 되겠죠. 괜히 내가 어차피 인수를 하지 않을 건데 이 비용을 낼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적법합니다. 리스의 어떤 방법을 충분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리스 승계 완납. 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완납 승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타는 것이 아닌 거라면 비용을 좀 절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 완납 승계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이득이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이득인지. 리스는 마지막 계약자에게 계산서와 이전 서류를 보낸다. 이 조항을 약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중고차 업체에게 승계를 한다. 그리고 중고차 업체가 중도 해지를 하게 해서 본인들이 취득록을 하게 한다. 뭐 순서만 바꿨는데 크게 차이가 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금액적으로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1번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가 인수해서 내가 취득록하고 중고차 업체에 넘길 때 계약자인 내가 취득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법인 사업자거나 사업자였으면 비용 처리한 거를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끊어준다. 그래서 18% 가까운 내 손해를 무조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 순서 바꿨습니다. 먼저 승계합니다. 리스 승계를 하면 리스 업체로 넘어가는 승계 수수료만 부담을 합니다. 여기서 많게는 2%, 적게는 1%. 그래서 승계가 들어가고 나면 중고차 업체에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를 누가 받느냐? 네, 중고차 업체에서 받게 됩니다. 이전도 바로 중고차 업체가 하게 되는 거죠. 계산서도 중고차 업체가 받습니다. 중고차 업체는 어차피 이 차량을 인수를 하면서 개인한테 사나 리스사한테 받으나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급 증빙만 돼야 되기 때문에 승계를 해서 중도 해지를 해서 본인들이 계산서를 받고 취득록세를 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차량을 인도하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취득록세 8%를 안 내도 된다. 대신 리스 승계 수수료 1에서 2%만 지급해주면 된다. 여기에서 몇 프로 차이 나죠? 적어도 6에서 7% 정도 차이가 난다. 중고차 업체도 2,800만원 이상이면 실제로 이전비는 1.05%지만 전체적으로 이전한 비용까지 합치면 1.5%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 승계비용 1에서 2% 이전비용 1.5%를 합친다 하더라도 많아봐야 2.5%에서 3.5% 정도로 4.5%에서 5.5%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고 당연하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취득록세 내야 되는 거 리스 승계 수수료만 부담해준다면 매매상사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받으나 리스사한테 받으나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객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거를 시장 가치로 충분하게 정리를 해야 됐을 때 취득록세 안 내고 계산서 좀 덜 끊는 부분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10%에서 한 15%까지는 절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순서를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 리스사로 직접 잔여금액을 납부하지 말고 업체에게 계약을 먼저 넘겨줘라. 그런 다음에 중도 해지를 하게 해라. 이전비도 그 다음에 내가 계산서도 안 받게 해라. 그래서 적어도 10에서 15% 정도의 비용 절감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S클래스 급의 차량들이 1억에서 1억 1, 2천 이렇게 했었을 때 10% 정도 절감한다면 한 12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만 했을 때도 그런데 15%라면 만약에 반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내가 인수해서 탈 것이 아니라면 중고차 업체에게 판매할 거라면 완납승계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바로 이겁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포크든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상관없다. 내가 잘 쓰는 걸로 잘 많이 먹으면 된다. 편안하게 먹으면 된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이득인 도구를 써라. 나에게 가장 이득인 방법으로 리스를 정리해라. 여러분 똑같은 조건 반납하면 1000만원 내야 되고 인수하면 뭐 500만원 내야 되고 완납승계해야 되면 300만원 내야 된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무조건 완납승계 해야죠. 절차가 약간 복잡하다 하더라도 좀 귀찮다 하더라도 200, 300 많게는 10%, 20%의 금액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셔야죠. 아메리카노 쿠폰에 도장 찍잖아요. 10개에 3천원짜리, 4천원짜리 하나 우리 커피 마시려고 그렇게 알뜰살뜰 살고 있잖아요. 몇백만원, 1, 2천만원 당연히 아껴야죠. 오늘은 제가 왜 완납승계를 해야 되는지, 완납승계가 왜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스 승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스 승계가 되는 차량들이 있다는 것, 리스 승계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에 관련돼서는 재미도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비용을 정말로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급할 때 도움이 되는 실제도 유용한 컨텐츠가 바로 리스 관련한 컨텐츠가 아닌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밴드 시우카 밴드 찾아오시고 그래도 빨리 내가 좀 처리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직접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완납 승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우카TV의 정유란이었습니다.